과학자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네. 접근을 해봤고요. 네. 제 생각에 과학이 인간에 대해서 말해준 것이라는 어떤 제목을 붙인다면 거기에 등장할 첫 번째 인물은 사실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인물일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위상을 가진 인물은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들어는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아는 건 진화론, 그 다음에 그렇죠. 종의 기원,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명성에 걸맞게 충분한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아, 좋아요. 일단 영화적인 인물이군요. 이미 영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영화가 되기도 했고. 의외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하지만 아주 유명한 그런. 이분을 소개하면 어떨까 하고 준비를 해봤어요.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끌리셨나요? 다윈이. 사실 그 진화론이라는 그 이론 자체가 우리 인간이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요.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 어떻게 생겨났나? 근본적인 문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렇죠, 우린 무엇인가? 네. 이거 하나가 장대한 사실 스토리죠. 아, 예. 그러니까 다윈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 어머니가 아마 이름만 들으면 아실 웨지우드. 웨지우드. 전혀 모르겠어요. 골프채 이름 같은. 도자기 웨지우드. 접시. 그래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평생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한량이었어요? 아, 그거를 한량이라고 하기엔 돈이 많아서 사실 직업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집에선 당연히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신학자가 되거나 근데 다윈은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의사는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고 때려치고 그래서 결국은 신학 에서 학위를 받게 돼요. 와, 다윈이 신학 학위가 있어요? 네. 아이러니네요. 근데 이제 그 신학 학위를 받은 바로 그때 비글호를 타게 돼요. 아, 비글호요? 이름이 비글호예요. 그 비글을 좋아하셨나? 비글호는 배고요. 그 배는 이제 당시 영국 해군의 미션을 받아서 남미를 측량하러 가는 그런 일을 맡게 돼요. 남미. 근데 어쩌다가 그 배를 그러니까 신학 학위를 받았는데 왜 그 배를 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신학학위를 하면서도 그 자신의 그 다른 곳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다윈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놀고 이런 것보다도 딱정벌레를 수집하거나 아니 그런 자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그 당대에 유명했던 지질학자나 이런 생물학자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비글호가 이런 임무를 가지고 떠나는데 여기 이제 박물학자 한 사람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지 알아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 나 못 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가서 이게 쭉 돌고 돌아서 다인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박물학자가 뭐예요? 박물. 다양한 것을 모으고 그렇죠. 수집하고 이런 거죠. 네. 우리 박물관 할 때 그 박물. 맞아요. 그때 다양한 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땅에 가는 건데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런 학자를 찾았기 때문에 다윈한테 해보지 않겠냐? 당연히 이 사람은 너무 좋아 이거는 새로운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를 타게 되죠. 비글호를 타고 그 여행을 5년간 갔다 오는데 5년이요? 무려 5년을. 왜냐면 남미의 끝까지 갔기 때문에. 난 못 타. 사실 다윈에겐 다행히도 배 계속 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고. 배는 다니면서 측량을 하고 자기는 어딘가 내려서 계속 있다가 이제 이동할 때만 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실제로 육지에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윈은 남미에 탐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집해서 자신이 모아놓은 것들을 계속 본국으로 보내요. 보내서 박제로 만들어 보내기도 하고 뭐 새로운 이제 화석도 찾아내고 그래서 다윈은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 유명한 과학자가 되긴 됐었어요. 그 탐험 여행 끝에 남미를 다 돌아보고 남미를 떠나서 갔던 첫 번째 섬이 바로 갈라파고스였어요.
근데 갈라파고스에서도 이제 많은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특별한 것이 대륙과 동떨어진 섬이잖아요. 그래서 이 섬에서는 정말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괴상망측한 생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새들을, 핀치라는 새들을 관찰을 하고 부리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 섬이 한 개가 아니었거든요. 네. 몇 개의 섬이 있는데 제도라 그러잖아요. 네. 그 새들은 전혀 모양이 달라서 다음에는 다른 종인 줄 알았어요. 아~ 다른 종류의 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갖고 와서 이걸 해부를 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같은 종인 거예요. 근데 핀치였구나. 같은 종인데 왜 이렇게 변화가 심하게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어요.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은 워낙 이미 수많은 종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딱 평형을 균형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이 섬은 워낙 좁은 고립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의 종인 새도 상황에 따라서 아주 급속하게 변화가 타타닥 일어나서 다양한 종류의 부리를 어떤 부리를 가진 새는 나무를 쪼개게 돼 있고 사실 이렇게 다르면은 딴 데서는 다른 종이거든요. 네. 여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와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돌아와서 자신의 데이터들을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하고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이거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자신이 답을 찾은 것 같은데 함부로 이야기 그 했다가. 서서히 답이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답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경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1836년에 돌아왔지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간되는 것은 1859년. 20년이 넘게 걸렸네요. 무려 한 25년 가까운 시간을 더 이제 보내야 되는데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옳은 이론일까? 그리고 이걸 냈을 때에 자기한테 돌아올 엄청난 공격과 비난 이건 단순한 어떤 과학자로서의 공격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위반하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은 고귀한 존재고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 깨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완벽한 증거들을 얻어야 한다고 믿고 질문을 하고서 그걸 다 답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강을 하는 데까지. 코페르니쿠스랑 비슷한 것 맞아요. 같네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열심히 관측하고 꼼꼼하게 기록해서 봤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낼 때 약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나중에 거의 이제 인생의 말년까지 와서 병상에 누워서 그때서야 책을 집필 하셨다고. 그래서 천체 회전에 관한 그 논문의 이름이 앞에가 레볼루션이잖아요. 천체 회전이란 말이 레볼루션인데 얼마나 놀라서 이것이 혁명이란 단어예요. 본인이 붙인 거예요? 아니 레볼루션은 원래 회전이란 뜻을 갖고 있어. 아 레볼루션이 원래 회전이에요? 회전. 아 근데 그게 너무 혁명적이라서 혁명으로 바뀐 거구나. 회전이라는 것이 혁명인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추가로 그런 뜻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보면 이 프로 하길 잘한 거 같아. 레볼루션이 원래 회전이었던 거 알았어? 코페르니쿠스가 하면서 하면 바로 이제 그래서 사실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한 구절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지금 다윈이 하려는 얘기는 성경 전면으로 그냥 반박하는 그 창세기 전체일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면 전체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일단 욕을 물타기로 먹었을 것 같은데요. 욕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뭐냐면 진짜 뭐랄까 변을 안 당한 게 이상할 정도로 심지어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다윈의 와이프가 독실한 또 신자였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말을 이제 안 해요. 위험해서.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해주자 아내가 굉장히 분노를. 그다음에 또 한편으론 남편을 이제 보호하고 싶기도 했겠죠. 생각도 하지 말아. 다윈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다윈이 남긴 기록을 보면 다윈이 그 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과정이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의 모순도 수없이 찾아내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밖에 없었는데 이 둘은 아들을 둘 낳는데 딸도 없는데 어떻게 그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자체에서도 수많은 문제점들을 찾아내면서 좀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본인이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이렇게 진화에 대한 증거가 많은데 성경이 맞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느 시점엔 자기도
나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창조론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글도 써요. 확신의 창. 네. 그럼 진화론이라는 거는 심플하게 무엇을 말하는 책인 걸까요 결국?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보는 생물들이 변화한다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로 생물들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생물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뭐 신이 창조했든 그냥 계속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거야 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진화론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은 끝없이 변화해가고 사실은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더 근본적인 생명체로부터 온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더 계속 수렴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걸 끝까지 가져가면은 사실은 단 하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진화를 거듭하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는 다양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누군가 디자인을 하거나 누군가 명령을 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이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